승민이의 호통에 잠시 자리를 뜨는가 싶더니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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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밥그릇에 고개를 들이미는데 울먹이는 승민이 목소리에 아빠까지 달려와 먹고 남매를 말려보지만 아유 그 와중에도 한 입이라도 더 먹겠다며 육탄전까지 서슴지 않는 녀석들. 아이 정말 한 입만 먹는다니까 딱 한 입만 금방 끝나 금방 조금만 기다려 금방 끝나. 아! 왜 이렇게 암흑이야 같은 형제끼리. 하지마. 이런 말썽쟁이 먹고 남매를 길들이는 승민이만의 저녁 무기는 바로 물총. 일단 물줄기를 피해 열심히 도망다니는 걸 보니 정말 효과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애들이 굉장히 무시해요. 어리다고. 네. 자기들이 힘이 더 세니까 승민이 굉장히 무시해요. 나이는 어려도 개들 아끼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애틋하다는 승민이.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집 앞을 어슬렁거리던 녀석들. 어허 이번엔 무단 주거침입? 먹보 남매를 불러들인 것은 바로 승민이가 가장 좋아한다는 초콜릿 케이크. 역시 케이크는 초코야 초코. 어우. 그것도 모자라 승민이를 위해 만들어 놓은 수박 화채까지 넘보는 녀석들. 어우. 서 있는 자세가 어찌 좀 불안하다 싶던 그때. 아이고 내 저럴 줄 알았다 저럴 줄 알았어. 아이고 저걸 어째.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 없는 두 녀석. 달달한 화채 맛에 금세 또 정신줄 놨다. 아유. 야! 코도 막히고 입도 막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할 말을 잃은 승민이. 이놈 새끼들 그냥 나가. 엄마나 나가줘 나가줘 나가줘. 야 대본에 엄마나 나가줘. 집 밖으로 즉시 주방 좋지. 나가줘 나가줘 나가줘. 두 녀석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는 문단속도 있지 않는데. 아우 잠깐 한눈 팔면은 네. 아우 얘네들 들어가서 말썽꾼 막 죽겠습니다 진짜. 죄는 미워도 개는 미워하지 말라 했건만. 근데 그런 말이 있었나? 뭐 아무튼 갈수록 늘어가는 녀석들의 말썽에 시름도 깊어가는 아빠와 승민이. 하지만 1분 1초도 입안에 음식이 없으면 가시가 돋는다는 먹보 남매. 누가 이 녀석들 좀 알려주세요. 에? 다음 날 오후 모처럼 달콤한 낮잠을 즐기고 있는 아빠와 승민이. 아유 오늘은 평화로운 한때를 보내는가 싶었는데. 아유 그럼 그렇지 이젠 하다하다 못해 토끼밥까지 접수했다. 아이고 얘들은 개가 아니야 돼지야 돼지. 무섭게 먹어대는 두 녀석의 모습에 적잖이 당황한 토끼 아예 밖으로 나가버리고. 하지만 장난기가 발동한 두 녀석 어어어 갑자기 토끼를 쫓기 시작하고 난데없이 시작된 토끼와 먹보남매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토끼에게는 목숨을 건 도주건만 두 녀석은 아주 신이 났다 신이 났어. 아이고 아이고. 결국 집 밖으로 달아난 토끼를 따라 탈출을 감행하는 녀석들. 우와 순식간에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시야에서 사라진 녀석들을 발견한 곳은 눈 한가운데다. 어, 빠졌어. 달 없다 없다.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랜만에 외출이 아주 신이 났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아빠. 나간 것 같은데요? 승민이와 함께 녀석들을 찾아 나섰는데. 타로! 타요야. 타요야. 아찔까? 하지만 어디에서도 녀석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어 거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요? 아 맨날 가는 그 집 있거든요. 아하 그러고 보니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어디론가 전력 질주 중인 먹보 남매. 야 어디가?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집에서 꽤나 멀리 떨어져 있는 땡치리네 집이다. 먹보 남매 등장해 보자마자 난리가 난 땡치리.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다고. 바로 이 개밥 때문에 딴에는 아껴 먹는다고 남겨둔 개밥을 툭하면 녀석들이 강탈해 간다는 것. 그만 먹어. 왜 이렇게 내 우리 거 다 먹어. 야 얼른 가 그만 먹고. 그 광경을 목격한 주인 할머니가 호통을 치고 나서야 얼른 가 그만 먹고 가 다 먹었네 뭐 하나도 다 먹었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는데 아이고 이미 깨끗하게 비워진 밥으로 설거지가 필요 없을 정도다.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 떨리죠. 내 밥, 내 밥, 내 밥. 내 밥.